오늘 말씀은 잠언서 17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컴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질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7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들이 풀어지기를 바래서 17절 말씀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마음에 와 닿았고 귀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친구라면 정말 참 친구라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엄마가 어쩌하다가 아들을 낳다 보니까 또는 딸을 낳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생겨진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생기게 하신 건 위급한 때를 위함이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누가 나의 참된 친구요 진정한 형제인가. 누가 나의 참된 친구이고 진정한 형제인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정말 참된 친구세요? 누가 진정한 형제입니까? 어떤 친구를 갖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에게 친구로 또는 형제로 얘기하신 분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했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너는 나의 친구라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을 말하셨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말에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잘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 말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명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세상에 친구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친구를 향해서 주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었냐 하면 만약에 친구가 와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친구가 와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친구가 와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그걸 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주라 이걸 말한 것보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죄를 알지 못할 때에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도 나처럼 그렇게 내어주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지 않고 그렇게 내주라 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어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지를 않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무조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영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자는 없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함께 나누었죠. 주님이 그 피값을 주고 사랑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아주 건방져져서 젊은 분들이 믿음 안에서 좀 열심을 낸다 그래서 연로하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함부로 대하는 거를 제가 봅니다. 실제로 영적이라고 말하는 데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많이 일어나요. 영적이지 못하다는 데서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을 잘 깍듯하게 예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자꾸 변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맘먹자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잘 새겨 듣는다면 분명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런 걸 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말하고는 도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잘 행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행함은 어떤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나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는 심령의 마음 밭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너는 나의 친구라 라는 말을 하는 거야.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곧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 말인 거예요. 그걸 갖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친구는 함께 하는 자를 친구라고 하죠. 함께 가는 자, 함께 하는 자.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 친구가 하는 대로 같이 그 뜻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사람.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주는 건 거리를 같이 걸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줄 때 이 오리가 가는 게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 길에
예수님이 심리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 이 멍에는 가볍다 라고 하셨어요. 왜? 그 멍에는 혼자 짓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심리를 예수님이 같이 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오리를 가야 되는 거리에 있을 때 심리를 가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리를 가자할 때 그 이상 두 배를 같이 가질 수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친구인가요? 예수님의 친구인가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기 임의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냥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숨보고 같이 뭔가 잠깐 알아주는 것 같으면 친구인 게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한국말 번역으로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지나친 말, 이 말이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된 게 훌륭한 말을 하는 걸 말해요. 원어적인 뜻이 어떤 단어냐면 예테라. 뜻은 풍성한, 훌륭한, 풍부한 이런 거예요. 말을 잘하는데 말이 아주 훌륭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풍부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데 풍부한 말, 훌륭한 말,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렇게 훌륭한 말을 잘 하는데 어떻게 미련한 자에게 이러한 것이 합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 훌륭한 말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잖아요.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말, 선한 말, 풍요로운 말,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와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입술은 킹제임스에서 번역인 거예요. 더욱이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한 말은 통치자라면 지도자라면 거짓말하는 입술은 더더군다나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도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하는 입술은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입술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거를 프린스로 영어로 해석을 했는데 프린스, 왕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존귀하게 대우를 받는 그러한 왕자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도자가 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프린스,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한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미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훌륭한 말, 풍요로운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또는 존귀한 자로서 왕이 되어진 이러한 자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의 말, 거짓말이 아닌 풍요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세상 말, 세상에서 내가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말, 뭔가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입으로 주저리주저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열어주신 진리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고 그 외의 말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만 해라 그 말이요. 왜? 골로새 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하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면 이 입에서 훌륭한 지혜의 말만 나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건져내셔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가는 자와 같이 동참하는 친구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 8절 말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말 잘못 해석하면 뇌물 열심히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해석이 잘못됐어요. 여기서 뇌물이라고 해석된 것은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이 선물은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진정한 선물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좋은 선물을 준 거예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정말 가진 사람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진 사람은 그것이 그의 눈에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표현을 할 때 진주가 숨겨진 줄 알면 다 팔아서 그 땅을 산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값없이 준 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아주 값진 보석으로 내 눈에 보여서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는 선물이거든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주는 저 하늘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는 사랑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육으로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것이 보석 같아서 좋아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잘하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내면 부자 될 것 같아서 막 갖다 바치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다니면서 형통하냐 예, 물론 헌금 많이 낸 사람 교회에서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막 감투도 막 쓰죠. 교회에서 주는 감투. 그래서 막 장로님도 되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8절이 제대로 해석이 되려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렇게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십자가 사랑이다. 값없이 주신 은혜다. 이것을 내 눈에 보석으로 보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십자가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넓은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합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능력이 나를 형통케 한다는, 이 형통은 뭐냐면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우격싸움을 싸우고 어떻게든지 목을 졸르고 어떻게든지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해.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또는 염려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것을 다 이기셨거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긴 자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하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를 입었다면 9절의 말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 나의 친구라면 나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오히려 뻥튀기 시켜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허물을 드러낸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냥 만인 앞에서 공포를 해버려. 사랑의 사람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그는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내가 덧입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그 사랑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가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어진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어떤 때는 막 나와요. 그러고 나면 비수처럼 이 가슴이 찔러가지고요. 또 회개하게 돼요.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주고 싶으니까 회개케 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여기까지 차면은 하지 말아야지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도 입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입에서 뭘 해야 돼요? 입에 자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 응어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 내 마음의 원망, 내 마음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없어지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제가 여기서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한 벗이 누군데? 예수님이 친한 벗이잖아요. 예수님과 그 말을 들은 사람을 이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인데 이 이간하는 것이 누가 시키느냐? 마귀가 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간자거든요. 쐐기를 받고 이간시키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입으로 옮겨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서 여기에 원통함을 풀지 못하니까 이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이 아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고 마귀에게 좋게 만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도 더럽히고 나도 더럽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것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를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떤 것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 인정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인자로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주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행함 때문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또 그가 다시 살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주려면 결국 나도 행함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합니다. 행함으로. 무슨 행함?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은 행함. 내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볼 때는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정죄하고 참소할만하고 재판할만하겠지만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 죄 없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우리가 충고를 할 때 그 충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친구를 정죄하고 때릴 때에 그것이 충고인가? 아니면 사랑의 권면인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친구를 권면할 때 어디서부터 나온 권면인가 라는 거죠. 충고는 어디서부터 나온 충고인가. 빌립보서 2장 1절에 분명히 무슨 권면이 있으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안에서 이해가 잘 안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이랬는데 그 말이 아니라 무슨 권면을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권면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권면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고요.
사랑이 무슨 위로나 라는 얘기는 내가 위로를 하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해야 한다. 그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위로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또는 충고할 때 예수님과 연합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연합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입에서 나오는 충고나 권면이나 아니면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하게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고하게 하실 때, 성령님이 책망하게 하실 때 해야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충고하고 책망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매를 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를 100대를 미련하다고 때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를 매를 때린다고 바꿔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잔소리 많이 해봐야 안 바뀌어요. 제가 아내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불만 있을 때 잔소리 많이 해봤거든요. 안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잔소리를 다 스탑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잔소리 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면 24절에서 25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예언에 대한 말을 해요.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언,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말,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사람이 하는 말이나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책망으로 들어가지고 판단을 받게 되어져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남으로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전파하게 된다. 내 아는 몇 마디 말로 매를 때리고 그 사람을 고쳐보고 바꿔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말씀을 하게 하실 때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을 바꾸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은 그래서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친구인 것 같고 나에게 충고하는 것 같고 나에게 권면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친구가 아니에요. 동료가 아니에요. 악한 자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악한 자가 되지는 맙시다. 정말 동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인데 친구가 되어지면 허물을 덮어주고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높이고 자기의 육체 생각을 높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어떻게 되죠? 반역하는 건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당 만들고 끼리끼리 만드는 거 내 사람 만드는 거 이거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 뭐예요? 악한 자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반역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당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주를 섬긴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당을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어서 분리시키면은 이거는 악한 자요 반역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 이거죠.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압살롬. 사무엘하 15장에서 보면은 3절로부터 압살롬은 어떤 말을 해요? 성문 앞에 아침부터 나가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송사를 하려고 오면 아버지 다윗 왕이 그런 너희 송사를 받고 재판할 자를 세우지 않았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나는 너희 송사를 정의로 재판해 줄 것이다.
이래요. 그러면은 송사를 하던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엎드려 절하려 그러면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마치 우리는 동료인데 뭐 우리는 친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친구인 것처럼 동료인 것처럼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당을 찌는 거예요. 니골라당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함께하고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야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평강으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당을 만들면 안 돼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되고 내 편 만들면 안 되고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해가지고 이렇게 당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흩으면 안 되고요. 세우고 모으고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왜 목사를 세우는지 아세요? 목사를 치리자로 세운 건 목사가 전체 교인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직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누굴 도와야 돼요? 목사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지혜로 가지고 직분을 줬을 때 그 직분 받은 자들은 다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도 내 편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12절 오는 본문 말씀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꼬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내가 사귀어도 지혜롭게 하나님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지 미련한 자를 만나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꼬이 뭐예요? 화가 있는 대로 나서 물어 뜯어가지고 죽이죠. 차라리 그렇게 몸이 찢겨서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실족되는 것보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당을 만들어서 악을 행하면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는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원수 갚는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럴래니 어떡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에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시작, 다투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부글부글부글 올라와서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것은 물이 조금씩 조금씩 샌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어딘가 금이 가진 거죠.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죠? 내 마음의 악이 시작될 때 아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단절을 시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올라 그럴 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라 그랬죠? 분이 올라올라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입이 간질간질 말하고 싶을 때 이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서 아예 그 악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입으로 뱉어버리면 열매가 이미 맺어진 거잖아요. 뚝이 무너져서 물이 쫄쫄쫄쫄 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은 이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 행한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열심히 선을 쌓았는데 그게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15절은 본문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가 있고 서로 간에 한 몸을 세워간다고 하는데, 악한 자를 의롭다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내 생각에 이게 옳다고 내가 생각하고 믿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의롭고 내가 악한 거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사람인데 내가 그를 선하다고 말하는 거. 이건 뭐죠? 내가 제대로 된 지혜를 갖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거죠. 악한 걸 보고 의롭다고 하나, 의로운 걸 보고 악하다고 하는 건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결국은 미련한 자와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친구를 잘못 새긴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고 예수님과의 제대로 친구의 관계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지혜가 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이 되어지니까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자가 되어지니까 잘못 판단해서 악한 자를 선하다 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무지한데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한다는 게 뭐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미련한 자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늘의 것을 가지려고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는 그의 것이 아닌 거죠. 미련한 자는 아직 무지해서 그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제대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그 마술사 시몬이 파도들이 안수하면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그가 나도 이 권능이 내게 있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하도록 이걸 나한테 돈을 주고 팔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내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열심히 목사한테 돈 갖다 주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면서 받으려고 하면 그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악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한테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온전히 선한 것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8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은 사람인가? 그러면 그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니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고 나도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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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내가 육적인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육적인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또 나눠주는데 그 사랑이 끝없는 거죠. 영원한 거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났으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거죠. 우리 영원히 가야죠. 그럼 그 사랑도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또 그 다음에 형제, 여기서 형제가 나왔어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육체의 피를 나눈 형제들도 해당이 되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피를 나눈 형제도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느니라. 어떤 때가 위급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가 죄에 빠져서 고통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에게서 났습니까?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과 같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이것을 선포했는데 그 형제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 타고 있는 우리들을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셔서 형제라 부르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인자로 오신 것 그것이 우리와 형제가 되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렇게 예수 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가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낫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넘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경고하고 또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해주셨어요? 용서를 해주되 일곱 번씩 일흔 번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용서해준 거예요. 죄를 또 미련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또 넘어져 또 죄를 져도 그가 그에게 가서 권면했을 때 그가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또 용서해주고 그 형제가 일어설 때까지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마귀에게 종노릇 타고 있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이길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기고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육으로는 어떤 때는 엄마 아버지고 그리고 아들 딸이고 또는 형제 육체의 형제고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면 형제가 넘어졌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힘을 얻게 하면서 세워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참 친구가 누구고 진정한 형제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져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참 친구요. 진정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친구가 되어지고 진정한 형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 지은 죄가 많습니다. 회개할 거가 참 많습니다. 아멘. 정말 세상에 사람들은 왜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 욕심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높여주길 바라고 자기가 대우받길 원하고 자기가 뭔가를 쥐고 흔들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래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참 친구, 진정한 형제 되십시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또 생각하게 하시고 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인 것처럼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가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아버지 정말 이 마음에 분통한 것을 원통한 것을 풀지 못하고 마음에 아버지 분을 풀지 못하여서 또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함으로 친구를 이간시키는 그러한 악을 범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진실로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사랑을 하는 자는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친구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정말 형제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하면서 참으로 형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와 친구가 되어서 함께 동참함으로 미련한 길을 가지 말게 하옵시고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입에 참으로 훌륭한 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 마음에 풀지 못하는 것들을 다 풀게 하시고 다 심령이 아버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에 거짓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들 주 안에서 평강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가는 자들 진정한 예수님과의 정말 친구가 되어지고 또한 형제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